때는 2007년 7월 5일입니다. 성주의 한 지구대에 아침 7시부터 다급한 신고 전화가 한 통이 옵니다. 여기 낭떠러지에 차가 한 대 떨어져 있어요. 그 아무래도 그 교통사고가 난 것 같은데 빨리 좀 와주세요. 새벽에 그 약초를 캐러 산에 갔던 주민들이 산속에 차량이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신고를 하셨는 건데요. 출동한 지구대 팀원들이 현장을 보자 바로 저희 강력팀으로 연락을 해왔더라고요. 아무래도 현장이 좀 이상하다면서. 꽤 높은데? 17m요? 어휴, 야. 어휴. 어머. 아, 저렇게 걸쳐져 있었다는 겁니까? 예, 밑에 걸렸나 보네. 아하. 산에 있는 국도였나 봐요. 아주 산속입니다. 아니, 근데 17m를 떨어졌다고 하지 않았어요? 차를 누가 이렇게 크레인 같은 걸로 이렇게 옮겨다 놓은 것처럼. 아, 어떻게 사고가 났길래 저렇게 차량이 저렇게 돼 있죠? 원래 저렇게 추락 사고가 자주 발생하던 곳인가요? 그곳은 겨울에 길이 얼었거나 여름에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커브길을 다가 보니까 종종 사고가 일어나는 곳인데 사고가 있었던 날은 비 한 방울 오지 않았을 때나 사고가 날 만한 날씨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사고 차량에는 기아가 1단으로 들어가 있는 걸로 봐서 운전자가 과속한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기아 1단. 운전하다 미숙으로 그렇게 하신 건가? 아니면 상대 차량은 없었나 봐요? 반대편 오는 길이 있으면 부닥쳤거나. 보시다시피 차가 멀쩡하지 않습니까? 네. 다른 차량이나 충돌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 사고 차량만 낭떠러지에 떨어진 겁니다. 어떻게 된 거지?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까? 그게 좀 이상했습니다. 운전석은 비어 있었고 조수석에 남성이 발견됐는데 이미 사망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머. 야, 이거 그건 진짜 너무 이상하다. 수상하다.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비어 있었다. 그러면 저 사망한 남자는 누구였습니까? 사망자의 지갑 안에 있는 주민등록증을 확인해보니 성주에 살고 있는 40대 남성이었는데요. 해당 차량 내는 소유자였습니다. 소유자인데 차량의 조수석에서. 소유주가 조수석에서 사망한 채 발견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 누가 이 남의 차를 운전했을까요? 사망자의 상태를 보니까 단순 사고일 리가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어떤 상태였길래 그랬을까요? 이게 조수석에서 발견된 남성의 자세며 차량 내부가 어쨌든 좀 수상합니다. 저 상태인데요. 저렇게 수그리고 접혀 있는 상태인데 구부러져서. 야. 그렇게 저렇게 된 거 보면은 이렇게 차가 이렇게 굴른 상태로 접목되어서 저 자세를 취한 것 같진 않아요 차가. 어떻게 저렇게 됐지? 그러게요. 아, 차는 희한하네. 멀쩡하잖아요. 그러게요. 보시다시피 상황이 맞아떨어지지 않았는데요. 도저히 현장 상황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게 하나 더 있었습니다. 시신에 다른 외상은 보이지 않았는데 뒤통수에 출혈이 조금 있었습니다. 뒤통수에 출혈. 비탈길로 거의 내려가서 이렇게 걸친 이런 상태의 모양새인데 후두부에 상처가 난다는 것이 사실 지금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상하네. 그 차량 내부에 일단은 혈흔이 안 보이잖아요. 네. 이런 걸로 봐서는 사고가 나기 전에 차주가 사망한 상태로 조수석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도 살인 후 교통사고로 위장한 사건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차를 어떻게 추락시킨 거죠? 아니면 밀었나? 뭐였을까? 기어 1단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자기가 뛰어내릴 수 있는 이런 속도일 가능성이 높고요. 다른 뭐 차 안에 혹시 단서 같은 건 없었나요?
감식을 했는데 차주 이외에 다른 사람의 뭐 지문이 나오거나 한 건 없었습니다. 차량 내부의 머리카락 같은 것도 모두 피해자인 차주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 7시에 발견해서 신고가 들어왔다고 하는 거 보니까 사고는 새벽 시간에 났을 거잖아요. 그렇겠죠. 네. 그 시간이 산속에 목격자가 있을 리가 없죠. 새벽이면 그런 도로에는 네. 한적한 도로에는 그 CCTV도 아마 없었을 것으로 보여지죠. 없죠. 거기 네. 내가 볼 때 가로등도 없는데. 그러니까 단서를 찾는다는 게 상당히 어려웠을 것 같거든요. 그 사고가 발생한 지점이 산중턱이라 위아래로 반경을 넓혀가면서 일단 도로를 따라 이렇게 쭉 수색을 해봤습니다. 네. 사고 현장에서 산 아래쪽으로 걸어서 한 5분 정도 거리에서 담배꽁초 하나랑 휴지 뭉치를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얼핏 보면 그냥 쓰레기처럼 보였는데 혹시나 하고 휴지를 펼쳐봤더니 휴지에 피가 묻어있는 겁니다. 어머. 그래서 일단 수거를 해서 국과수에 맡겼는데 휴지에 묻은 혈액이 피해자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야, 그럼 상황이 달라지는데. 아니 그럼 그 옆에 나란히 발견된 담배꽁초도 운전자의 걸 수도 있잖아요. 아, 꽁초도 같이 발견됐으니까. 네. 그러네요. 그 담배꽁초에서 뭐가 나왔나요? 네, DNA가 검출됐는데 당시에 뭐 대조해볼 만한 어떤 데이터베이스가 없는 그 시점이라 신원은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2007년이니까. 지금부터 사망한 그 40대 남성을 O씨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형사님과 팀원들은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하고요. 바로 O씨의 가족을 만나러 갑니다. 타살이 정황이 확실해 보이는 만큼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서 사고 현장 상황에 대해서는 철저히 비밀로 한 채 가족을 만납니다. 가족들의 반응이 궁금한데요. 가장 먼저 O씨의 아내를 만났는데요. 남편이 사망한 이야기를 듣자마자 오열하면서 현장에 바로 쓰러졌습니다. 전날 밤에도 한 이불을 덮고 자던 사람이 갑자기 죽음으로 발견되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다면서요. 아, 안 믿기죠. 믿을 수가 없죠. 이건 참담한 일이죠. 이거는 새벽에 남편이 나가는 걸 아내분은 몰랐던 상황이었나요? 평소처럼 같이 TV를 보다가 11시쯤 아내가 먼저 잠에 들었고 아침 7시쯤 일어났을 때 남편 오 씨는 집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남편분이 담부트럭 기사였는데 보통 새벽 5시경에 일하러 출근하기 때문에 아내가 아침에 일어날 무렵에는 항상 집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사고가 난 차량은 남편분이 출퇴근용으로 이용하는 차량이었다고 했어요. 일단은 아내분이 11시경 잠들었다고 했으니까 전날 밤 11시까지 그 남편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남편이 집에 있었던 시간은 새벽 1시까지로 확인이 됐습니다. 1시. 아, 1시까지요? 예. 그건 어떻게 확인이 됐어요? 고등학교 학생 자녀가 있었는데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자정쯤 집에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부모님 모두 자고 있었다고 했고요. 새벽 1시쯤 잠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때까지 현관문이 뭐 열리거나 닫히는 소리는 전혀 듣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11시가 아니라 이제 1시. 그렇죠. 1시 이후라고. 이후라고 볼 수 있겠네요. 아, 그럼 진짜 새벽에 외출하시다가 그런 보물을 당하신 건가요? 출근하다가? 출근하다 일이 벌어진 것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출근 무렵 집에서 공사 현장으로 가는 방향의 도로 CCTV를 모두 확인해 보았는데 O씨 차량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 게다가 차량이 발견 지점이 O씨가 일하는 공사장과는 정반대편이기도 했고요. 아내분은 혹시 의심할 만한 사람은 없다고 하던가요? 네, 남편은 일이랑 가정밖에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일이 끝나면 항상 집으로 바로 왔다고 했고요. 지인들이랑 술자리를 자주 갖는 사람도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교통사고가 났으면 났지 누구한테 죽음을 당할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상당히 성실하고 가정에도 충실한 분이신 네. 모양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그 유가족 중에 오 씨의 형이 있었는데요. 네. 아내하고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인 겁니다. 동생의 비보를 들은 형은 아주 길길이 날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절대 사고가 아닙니다. 동생은 살해당한 게 분명합니다.
살해당한 게 분명하다고요? 남부트럭 운전만 15년을 했는데 그동안 사고를 한 번도 낸 적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산 속에서 공사를 한 적도 있었는데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게 말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출근을 앞두고 다른 곳으로 갈 성격도 아니고 새벽에 누군가를 만나러 갈 사람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근데 피해자 형이 갑자기 자기 재수 씨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재수 씨라고 하면은 오씨 아내. 오씨의 아내가 어쨌길래 대체 무슨 얘기 꺼낸 거예요? 형제 사이가 무척이나 돈독했던 것 같았습니다. 형이 옆 동네에 살면서 동생 부부를 초대해서 자주 함께 식사를 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어느 날부터 동생이 재수 씨를 데려오지 않고 혼자 오더랍니다. 아니 왜 같이 안 왔어? 라고 물어보면 오 씨는 대답을 항상 피했고요. 부부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만약 아내가 남편의 죽음과 관련이 있다면 범행 동기가 될 만한 둘간의 어떤 사연은 있는지 이런 것을 일단은 먼저 확인을 해야 다른 수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내에 대해서 우선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범행 동기가 될 만한 게 하나 있긴 있더라고요. 오 씨에게 4개의 생명보험이 있었는데 사망할 경우 아내가 받게 될 금액이 약 5억 원 정도로 확인되었습니다. 보험 4개 모두 사건 발생 5개월 전에 가입했더라고요. 야, 이러면 수사하다. 좀 의심이 많이 이거는 너무 짧다. 이게 보험 가입 시기에 수상한 정황을 포착한 선생님은요. 그때부터 이제 부부가 살던 그 동네 사람들을 대상으로 탐문을 시작했는데요. 오 씨 아내에 대한 묘한 얘기를 또 듣게 됩니다. 그 동네 주부들이 아침마다 모여서 산도 타고 약수도 뜨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 틈에 끼가지고 아침마다 산도 타고 약수 뜨러 다니고 이랬는데 성주 지역은 좁다 보니 한 집 건너 전부 다 아는 사람들이라 그런지 다들 뭐 시시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네, 시시.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아침마다 늘 그 동네를 찾아갔는데 어느 날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저한테 다가오더니 저에게 기속말을 하는 겁니다. 오 씨 아내에게서 다른 남자가 있는 것 같다고요. 만약 내 연남이 있는 게 사실이라면 내 연남과 짜고 보험금을 목적으로 남편을 살해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아내의 통화 내역을 쭉 뽑아봤는데 남편 차량이 낭떠러지에 발견된 그날 새벽 1시를 갓 넘긴 시각 어떤 남자와 통화한 기록이 나왔습니다. 아내분은 전날 11시쯤 자기가 잠이 들었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본인 진술은 그렇게 했죠. 남편이 본인은... 나갔는지도 몰랐다. 그렇죠. 일단 아내에게 주무시고 계셨다는 시각에 통화한 기록이 있는데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동창이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에 통화하기로 했는데 깜빡 잊고 잠이 들었다가 잠을 깬 김에 내일 다시 통화하자는 말만 하고 끊은 거라 저에게 따로 말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전화 통화한 사람이 동창은 맞나요? 상대 남성한테도 확인을 했는데 그 남자도 오 씨 아내와 동창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개인적인 고민이 있어서 전화를 부탁했는데 새벽에 전화가 와서 깜빡 잠이 들었다며 내일 통화하자고 하고 끊었다고 하더라고요. 적어도 뭐 둘이 하는 얘기가 똑같긴 하네요. 같은 얘기는 하네요. 진짜 그냥 동창이었나? 그러면은 오 씨 아내가 전화를 했을 때 오 씨 아내는 집에 있었고 그 상대 남자는 어디서 전화를 받았을까요? 바로 대구였습니다. 남성의 집 인근 기지국에 위치가 잡혔더라고요. 아, 대구에서? 네네. 적어도 그 시간에는 사건 현장과 좀 먼 곳에 있었던 건 사실이네요. 그렇죠. 혈흔이 묻어있는 휴지하고 담배꽁초 있잖아요. 담배꽁초가 있었죠. 그 담배꽁초랑 DNA를 좀 맞춰보면 되지 않을까요? 대조해봤죠. 아, 하셨겠지. 대조해봤는데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그냥 동창이네. 내연남도 아니고
범인도 아니라는 얘기네요. 그냥 동창. 그냥 동창. 어. 그렇죠. 내연남은 또 일단 소문이고. 오 씨의 부검 결과가 나오는데요. 그때부터 사건은 예상치 못한 흐름으로 전개가 되기 시작합니다. 피해자의 뒤통수에서 발견된 상흔이 결국 사인이었습니다. 아... 둔기에 의한 두부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문제는 사망자의 위 내용물에서 다량의 수면제가 발견된 겁니다. 유족들은 피해자가 평소 수면제를 복용하지 않았다고 했고요. 병원 처방 기록도 오 씨가 직접 수면제를 처방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야, 이건 그럼 완전히 계획범이라는 소린데. 그러면은 그 사망한 오 씨가 평소에 탐 먹는 적도 없었다면은 누가 먹인 거잖아요. 그렇죠. 원래 본인이 먹인 거죠. 예. 원래 먹인 거 아닙니까? 아내분이? 아내가 먹였을까요? 근데 사건이 벌어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그 새벽 시간대에 아내의 휴대전화의 위치는 집 인근으로 잡혀 있습니다. 아, 집에. 네. 그러면 범인이 따로 있다는 얘긴데. 왜냐면 형사님들과 팀원들은 원점에서 수사를 다시 시작합니다. 또 다시? 네. 오 씨와 돈을 거래한 사람들부터 오 씨뿐만 아니라 오 씨 가족들을 상대로 혹시 원한을 살 만한 사람은 없는지까지 수사 대상을 확 넓힙니다. 그렇지.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과는? 용의선상에 올릴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고 합니다. 한 명도. 참 이런 사건 진짜 처음이다. 난감하다. 그래서 그때 혹시 놓친 것은 없는지 생각해보니까 딱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새벽 1시부터 새벽 5시 사이. 과연 사건 현장은 어떤 상황이었을까? 되짚어보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아, 그치? 결국은 네. 다시 현장으로 가신 거예요? 또, 다시 또. 아. 한 5번 정도를 현장에 갔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뭔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범인이 현장까지는 피해 차량을 운전해 왔을 텐데 돌아갈 때는 어떻게 갔을까? 걸어가기에는 너무 어두워서 다른 차를 타고 갔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택시든 공범이든 새벽에 그 지역에서 분명히 전화를 사용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현장 인근 기지국에 잡힌 통화 내역을 모두 확인했는데요. 그 수백 개의 번호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번호 하나가 딱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게 콜택시 대표 번호였습니다. 콜택시. 네. 찾았습니다. 오. 네. 그때가 사건이 벌어진 지 한 달이 지난 시점이었는데요. 택시 기사님이 그 새벽 콜을 아주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합니다. 새벽 손님이 어땠냐면. 네. 마치 저승사자같이 보였다고 합니다. 저승사자? 저승사자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 거죠. 새벽 3시쯤 콜을 받았는데 사람도 차도 다니지 않는 시각에 그 산 밑에서 콜이 들어왔으니 갈 때부터 좀 음산하고 심란하다는 생각을 했답니다. 장소가 점점 가까워지자 눈앞에 어떤 남성이 검은색 반팔에 반바지를 입고 검은색 모자를 쓰고 서 있더랍니다. 승객에게 수상한 거는 못 느꼈대요? 차를 탈 때부터 몹시 피곤해 보이는 느낌이었다 하고요. 도착할 때까지 말 한마디 하지 않더랍니다.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있어서 얼굴은 보지 못했는데 20대 중후반의 젊은 남성이었던 것 같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20대? 20대 중후반. 네. 전혀 연관성이 없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한 거네요. 갑자기. 예. 형사님은 곧바로 콜을 불렀던 전화번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합니다. 나이는 얼추 20대가 맞는데 이 주소지가요 강원도로 확인됩니다. 이게 더 당황스러운 게 또 있습니다. 이 휴대전화의 실시간 또 위치를 확인했더니 또 서울로 뜹니다. 서울이요? 주소지는 강원도고 실시간은 서울이고 지금 여기 사건은 경북 성주잖아요. 그렇죠. 전화를 했죠. 자기가 황토 비누 사업을 준비 중인데 성주 쪽에 황토가 좋다는 얘기를 듣고 확인차 여러 번 간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 근데 실제로 성주에 황토가 유명하긴 하거든요. 그 콜택시를 부르는 게 본인이 맞대요? 자기는 워낙 황토를 확인하기 위해 이것저것 다녀서 기억은 나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데요? 그 산길에서 새벽 3시에 택시를 부른 건 기억을 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형사님은 이 20대 남성의 통신 내역을 모두 확인합니다. 네. 그런데 사건 발생 무렵 자주 통화한 번호 중에 이번에도 번호 하나가 형사님 눈에 딱 띄는데요. 네. 그동안 다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네. 한 번에 다 맞춰집니다. 053으로 시작하는 지역 번호였습니다. 053이 어디죠? 053 대구인데요? 대구 아니에요? 053! 대구 맞죠? 대구! 아, 그렇구나. 아, 오시안의 동창 그 새벽에 통화했던 그 남자가 대구에 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시간에 남자는 대구에 있었던 게 맞다라고 했고. 네. 맞습니다. 심지어 053 번호 위치를 확인해 보니까 남자 동창생의 집 근처에 있는 공중전화였습니다. 심지어 오 씨가 사망한 다음 날 이 20대 남성에게 이 동창이 600만 원을 계좌 이체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야. 일단 그럼 이 남자부터 잡아야 되겠네요. 자, 지금부터 이 20대 남성 네. 최 씨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형사님은 곧바로 최 씨를 긴급 체포합니다. 그리고 최 씨의 DNA를 채취해서 사건 현장 인근에서 발견된 담배꽁초 DNA와 맞는지 대조해 봅니다. 네, 일치했습니다. 아, 일치. 예. 20대. 아. 아, 왜 그랬답니까? 처음에 남자 동창이랑 사업 파트너라고 하면서 돈을 빌린 거라고 주장했는데 DNA 결과 회신을 보여주면서 너 혼자 접었을 거냐라고 했더니 뒤늦게 그 남자 동창한테서 살인 청부를 의뢰받았다고 자백했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아, 그러니까 청부의 주체가 동창으로서가 아니라 내연남으로서 살인 청부를 한 거네요. 그 동창이 내연남이 맞네요. 그렇죠. 결국 같은 거죠. 어. 그는 오시아네가 새벽 1시에 전화를 했던 그 상황도 둘이 입을 맞췄을 가능성이 맞췄죠. 있죠. 맞췄죠. 그렇죠? 그러면 아내까지 공범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가능성은 일단 높죠. 근데 그러면 일단은 이 모든 사람들을 다 잡아드려야 되는 상황이네요. 일단 형사님 일단 최 씨에게 앞서 있던 휴대전화를 다시 돌려줍니다. 저희가 처음에 최 씨한테 전화를 했을 때 최 씨가 내연남한테 경찰 조사를 받을 것 같다는 얘기를 했다고 했어요. 최 씨 전화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도주회를 벌일 그런 가능성이 커져서 빨리 전화부터 시켰죠. 자, 지금부터 그 내연남한테 전화합니다. 조사받고 집에 가는 길인데 형사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눈치였다고 하는 겁니다. 던진 거죠. 미끼를 던지신 거죠. 오씨 아내랑 내연남의 실시간 위치를 확인해 보니까 대구에서 같이 움직이길래 잠복팀을 대기실에 놓은 상황이었거든요. 아, 이 와중에 둘이 같이 움직이고 있었어? 네. 셋이 전화를 받고 안심을 했는지 오씨 아내랑 내연남이 손을 잡고 내연남 아파트로 들어가더라고요. 어머. 그래서 바로 뒤따라가 수갑을 채웠는데 내연남이 아주 당당하게 저희한테 왜 그러냐고 하는 겁니다. 뭘 왜 그래? 범인이니까 잡으러 왔지. 그렇지. 아마도 내연남은 최 씨 말을 철석같이 믿고 그런 말을 한 것 같았는데요. 저희가 표정 하나 없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면서 둘 다 쇠갑을 채웠더니 그제야 깨달은 게 순순히 따라왔습니다. 오 씨 아내는 그 자리에서 들썩 주저앉으면서 울었습니다. 야, 말도 안 되지. 야, 오열이 몇 번을 오열을 하니? 살인 청부의 이유는 역시나 그 내연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동창과 내연 관계가 깊어지자 아내가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렇구나. 아유. 남편 오 씨는 가정을 지키고 싶어 했고요. 그러자 내연남이 둘이 같이 살 방법 하나뿐이라며 자신이 알아서 해결하겠다고 했답니다. 뭘 알아서 해. 한 가지 방법이 딱 청부살인 그거였네요. 아니 어떻게 살인하겠다는. 결론이 글로 가냐고.
그리고 남편이 보험금을 타려고 아내는 생명보험에 가입을 하고 매연남은 인터넷에서 살인을 대신해 줄 사람을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아이고. 아, 그랬구나. 보험 든 지 얼마 안 됐다고 했잖아요. 뭐 4개월, 5개월? 5개월. 그럼 그때부터 이미 이거를 준비를 했단 얘기네요. 5개월을 준비한 거죠. 그래서 그러면 그 내연남이 그 남자에게 600만 원을 준 것도 청부살인 금액이었죠? 이미 착수금으로 200만 원을 먼저 줬고 남편 오씨의 사망이 확실해지면 받기로 한 금액이 600이었다고 합니다. 이야, 600이 착수금이 800에? 아니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최 씨한테 800 때문에 사람을 그렇게 죽였나 했더니 보험금이 나오면 7,200만 원을 추가로 더 받기로 약속받았다 하더라고요. 에라이 참. 그럼 저는 궁금한 게 그럼 교통사고로 위장하겠다는 그 계획은 누가 세운 겁니까? 최 씨였습니다. 수면제도 직접 구해서 아내에게 전달했고요. 남편이 잠들면 아내가 내연남에게 연락하기로 하고 최 씨는 집 인근에서 야구방망이를 준비해가 대기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신호가 떨어지면 아내가 미리 현관문을 열어놓기로 하고요. 아니 현관문을 열어놔요? 그럼 뭐야? 범행을 집에서 저지르는 거는 아니죠? 집에서 저질렀네요 지금. 아니 아이도 있었잖아요. 네. 안방에서 살해했습니다. 피가 튀지 않게 피해자의 머리를 이불로 꽁꽁 싸매고 무려 10회를 내려쳐 살해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머! 아, 진짜 잔혹하다. 이불을 싼 거는 피가 혈흔이 사방에 튀지 않을까 봐. 그러니까 그 생각까지 다 계산을 한 거지. 철저히 계획을 했네. 진짜 억울하다. 저항 한번 못 해보고. 그래서 재판의 결과가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됐나요? 내연남과 최 씨는 20년, 그리고 아내는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고 12년형을 받았습니다. 열심히 성실하게 가정을 위해서 살아온 결과가 이거라니까. 아이, 허망하네요, 진짜. 정말 가슴이 답답하고 먹먹해지네요, 진짜로. 진짜 어디까지 가냐, 사람들이. 즐겨봐, 이 채널.